안녕하세요, 차홍입니다. 오늘은 단발머리 예쁘게 아주 손쉽게 손질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인텐시브 드라이 에센스를 좀 소량 도포할게요. 열로부터 모발을 보호하고요. 그리고 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에 사전에 평상시에 머리를 말리거나 그 다음에 열 드라이를 할 때는 꼭 필수품이에요. 이렇게 끝머리 위주로 쓱쓱쓱 머리에 보습을 충분히, 영양과 보습을 충분히 해주고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볼륨 컬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머리를 삼각형으로, 앞에 볼륨이 전체 인상의 7, 8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삼각형을 뜨고 올려놓고요. 또르르르르 이렇게 45도 각도로 머리를 말아주세요. 이렇게 알았죠? 그리고 이렇게 빼고 잠시만 킵해둘게요. 드라이, 단발 드라이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머리를 보세요. 반을 나눠서 이렇게 끝을 좀 묶어주세요. 이렇게 아주 가볍게만요. 이 부분을 이렇게 보이시죠? 끝부분만, 묶은 부분만, 끝부분만 이렇게 말아주세요. 2초, 2초, 3초. 그리고 여기도 2초, 2초, 3초. 이렇게. 네. 여기도 반대편도 이렇게 끝부분을 동글동글 이렇게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았죠. 그리고 나서 좀 대충 마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고무줄을 풀어볼게요. 그럼 한 번에 이렇게 머리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앞에 그루프도 빼도록 할게요. 이 볼륨 컬러 좀 힘있게 드라이 했는데요. 뺄 때 이렇게 또르르르르르 이렇게 해서 딱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면서 머리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정리하기 전에 리하이드라 에센스예요. 머리에 충분한 보습과 영양을 공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소량만 항상 생생하고 윤기 있는 머릿결을 위해서요. 그래서 끝머리부터 이렇게 도포를 한번 쓱 해주고 손빗질을 해주시면 이렇게 아주 손쉬운 아침 드라이가 완성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은